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일본 다이쇼 시대의 3대 미인으로 불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미인 대회로 뽑힌 여성들도 아니었고, 화류계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명문가에서 태어나 재색을 겸비한 여자들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세간의 화제에 오르내리며 일본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다이쇼 3대 미인 중 하나인 구조 다케코가 사망했을 때 모든 신문이 일면에 비보를 내고 추모 기사를 실었고, 장례식에는 5천 명이 넘는 추모객이 모였습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자살한 청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겉으로 보인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87년 메이지 때 교토 명문가인 니시온 간지 주지이자 백작인 오타니 고손의 차녀로 태어나 재색을 겸비했고, 23살에 공작 가문의 구조 요시무네와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구조 요시무네는 다이쇼 천황의 아내가 된 구조 사다코의 이복 남동생입니다. 그녀는 신혼 직후인 3개월 후 유학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 유럽으로 갔는데 1년 후 홀로 귀국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3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유럽으로 떠나기 전부터 둘은 서로 말이 없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갈고 닦아 많은 가집과 수필집을 출간했는데, 10년 후인 1920년에 가집 킬레이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케코가 문단에서 유명해지자 그녀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간의 간극 속에서 다케코는 낯설고 곤혹스러웠지만, 이혼이 쉽지 않았던 당시에 흔히 그렇듯 도쿄에 있는 츠키지 혼간지에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왜 10년이나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될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후 다케코는 요미우리 신문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문필가로서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평화로운 삶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3년 후인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를 덮쳤고 다케코도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지진으로 부상자나 고아가 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뛰어들어온 힘을 쏟았습니다. 2년 후인 1925년, 그녀는 책을 팔아번 돈으로 진료소를 열어 지진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 진료소는 이후에 병원이 되었습니다. 3년 후인 1928년 그녀는 편도선염을 앓기 시작했고, 의사가 휴식을 권했지만 쉬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전에 그녀는 불교 집안의 딸로서 교토여자대학의 전신인 교토고등학교 설립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츠키지 혼간지에는 그녀의 가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녀가 일본 사회에 보여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쇼 3대 미인 중두 번째 야나기와라 바쿠레는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결혼을 세 번이나 한 것처럼 가장 파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아키코였습니다. 아키코는 1885년 메이지 정부의 외무 대신을 지낸 백작 야나기와라 사키미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키미스는 황태자 요시히토를 낳은 메이지 천황의 측실 야나기와라 나루코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아키코의 친모는 게이샤 출신으로 사키미스의 딸을 낳고, 아키코가 3살 때 죽었습니다. 아키코는 사키미스의 정실인 하츠코의 딸로 입양되어 화족 양육 방식대로 고모에게 맡겨져 길러지다, 9살에 먼 친척벌인 요시미츠 자작에게 입양되어 13살에 화족 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입양한 요시미츠 자작은 입양이 자신의 아들 스케타케와 혼인시키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양녀를 아들과 결혼시키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발했지만 요시미츠의 아들 스케타케는 아키코에게 그녀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폭로하며 결혼을 강행했고, 그녀는 당시 화족 관습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5살에 임신하여 화족 여학교를 자퇴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은
하녀와 놀아났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엄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고 친정 근처에서 4년간 숨어 지내다시피 하다가 다시 결혼시키려는 본가를 피해 오빠 야나기와라 요시미스 백작 부부의 집에서 지내면서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아키코는 미쓰비시 광업 지점장의 중매로 규슈의 탄광주 이토 데네몬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토 데네몬은 사별한 남자였는데 당시에 그들의 결혼은 세상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키코는 화족 출신의 20대 여성이었고 데네몬은 부자였지만 50대로 평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의 결혼은 당시로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파경으로 끝났는데 데네몬이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했지만 자식들이 있었고 여성 편력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자 아키코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결혼 생활의 고뇌를 전통시로 쓰고 수필,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바쿠렌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학도이자 잡지 주필이었던 7세 연하의 미야자키 유스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데네몬의 아내였고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외출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스케에 대한 사랑을 암시하는 글을 잡지에 올렸는데 그 결과 유스케가 세인들의 문매를 막고 문예협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 10년 만에 사랑의 도피행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바쿠렌 사건입니다. 36살의 그녀가 29살의 유스케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해 남편의 손에서 탈출하여 아사히 신문을 통해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이별을 고한 것입니다. 나는 돈의 힘으로 여성의 인격적 존엄을 무시하는 당신에게 영원한 결별을 고합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 이것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오빠 요시미스 백작은 모든 직위를 사임해야 했고 바쿠렌은 화족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유스케와 결혼하여 아들 카오리와 딸 후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유스케가 결핵에 걸려 병상에 알아누웠고 바쿠렌은 경험한 적이 없는 경제적 궁핍 속에서 펜 하나로 온갖 글을 쓰면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고 남편의 병간호에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바쿠렌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유스케는 몇 년 후 결핵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23세의 그녀의 아들 카오리가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쿠렌은 엄청난 충격으로 머리카락이 하루아침에 새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1년 70대 중반에는 그녀는 녹내장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갔고 81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유스케와 딸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평온한 말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이쇼 3대 미녀 중 세 번째는 애기 긴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야시 키무코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중 사진 자료가 더 많은 하야시 키무코부터 말하면 그녀는 훗날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밭이 인류유정으로 정치인들이 들락거린 곳에 하마노야의 양녀로 입양되어 춤과 노래를 배우며 게이샤가 될 운명이었지만 1904년 일본 사업가이자 중의원 의원인 테루타케의 청혼을 받아 결혼하여 6명의 아이를 낳고 화려한 생활을 하며 사교계의 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뇌물사건 연루로 체포되어 결국 사망하자 그녀는 가집을 비롯한 문필 활동과 화장수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구세 연하의 시인이자 약제사인 하야시류하와 사랑에 빠져 그와 재혼했는데 이 역시 다이쇼 시대의 엄청난 스캔들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는 어릴 때 배운 춤을 바탕으로 무용 연구가가 되어 창작 무용의 대가로 명성을 날렸고 일본 훈장 중 하나인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애기 긴키는 정치인인 세키 신페이가 대심원 판사로 도쿄에 단신 부임 중 하녀 후지타니 하나코를 건드려 낳은 딸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에이코로 오세의 한 집안에
양녀로 입적되었다가 양아버지가 병사하자 게이샤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50대의 아리우시 남작에게 납적되어 그의 아내가 되지만 그가 1년여 만에 병사하자 그 집안을 떠나 다시 화류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모가 남달랐던 에이코는 개화로에서 열린 변호사들 연회에서 19살 연상의 에키 마코토를 만나 그와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 그녀는 화려한 생활을 하며 자택에서 자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시, 서화 등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승마 같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인 1925년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이복 동생인 샤프 설립자 히야카와 토쿠지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3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